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앙금. 야, 거진 10일 만에 얼굴을 비추게 되었어요. 반갑습니다. 저도 어느새 이 유튜브 1년이라는 짬을 먹어버린 이 관종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아직은 프로라긴 그렇고, 아마추어라기도 그렇고, 약간 취미생활로 하고 있는 유튜버지만, 이렇게 일주일 정도 만에 카메라를 이렇게 요렇게 맞이하게 되면은, 표정이 굳고, 얼게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아직은 프로 유튜버가 아닐지도. 제가 영상을 못 올렸던 이유는 공지를 드렸던 것처럼 좀 아팠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이 사람은 의사인지, 의사여서 환자를 살리려는 건지, 아니면은 지몸 고치려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단 말이지. 심지어는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어? 이놈, 혹시 주장러인가? 혹시 아프다고 한 것도 거짓말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어림도 없죠. 제가 입원한 곳이 저희 학교 병원이라서 제 동기도 있고 선배도 있고 후배도 다 지켜봤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닙니다. 입만 벌리면 사실은 올해 4월 말 5월 초부터 통증이 좀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동네 병원 가서 진료도 받죠. 이렇게 올라왔던 영상처럼 비뇨기과를 한번 해보시는 거 어때요?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약을 먹었는데도 호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직업이 의사인데 내 병이 뭔지는 알고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당연히 어림도 없죠. 의사가 제병못 고친다는 소리가 바로 여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 근무지에 있는 병원에 갔습니다. 좀큰 대학병원급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게 있는데, 이런 큰 병원 갈 때는 빈손으로 똘레똘레 가서 저 어디 아파서 왔어요. 이러면은 안 받아줍니다. 진료 의뢰서를 작성해서 가는 게 원래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뭐, 저 같은 의사나 아니면은 일반 동네 의원 의사들한테 진료를 일단 받고, 그 사람한테 아나좀큰 병원 가서 진료를 좀 보고 싶은데 진료를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은 의사들이 작성을 해줘요. 이거를 하는 이유는 환자들이 바로 가서 말을 하면은 물론 뭐 나쁘진 않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은 의사들이 들었을 때는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의사들끼리 쓰는 의학 용어를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딱 갖다 주면은 환자가 말을 당황하게 하기 전에 딱 진료 의뢰서 보고 아 이가 바로 됩니다. 아이 환자 이렇게 왔구나라고 바로 파악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료 의뢰서를 꼭 받아가세요. 저도 이제 진료 의뢰서를 가지고 대학병원에 갔죠. 진료 의뢰서 작성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저를 비뇨기과 러브콜 했던 그 쌤일까요? 아니요, 접니다. 이 뭔? 제가 의사니까 그래도 제가 제 병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제 진료 의뢰서 들고 갔어요. 유일하게 제가 의사인 게 스스로에게 쓸모가 있던 게 바로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딱 갖고 갔죠. 냈어요. 그 대학병원 교수님이 보시더만 자네가 쓴 건가? 네 제가 썼습니다. 그래 이병 아니야. 우리과 병 아니니까 신경외과 가서 진료 받아. 가. 네 하고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 병과에서 신경외과로 보내더라고요. 근데 신경외과를 갔는데 신경외과에서는 또별 이상은 없는데 궁금하면 MRI를 찍어보시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프니까 MRI를 찍었죠. 찍고 갔더니 신경외과가 이러더라고요. 디스크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은 MRI 찍어서 좀 다른 나온 게 있나요? 디스크는 아니고. 글쎄요. 아무 이상 없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약간 환자가 되니까 조금 짜증나더라고요. 저는 아프고 통증이 있고 또 MRI가 좀 비싸요. 50만 원이 나잖아요. 물론은 뭐 해외에 비하면 싸다지만 그래도 비급여니까 생돈 나간단 말이죠. 50만 원 내고 찍었는데 원인은 이상 없다고 하고 정상이라고 하니까 짜증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아 혹시 정신과적인 증상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은 해부학적으로 연관되지 않은데 그럴 수 없는데 아프니까 혹시 내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서 그것 때문에 아픈가? 정신과 중에서는 신체화 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부위가 아픈데 그 부위가 해부학적,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아플 수가 없는 부위인데 이렇게만 아프다라고 하면은 다른 검사를 전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이 없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해부학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통증만 계속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혹시 정신과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죠. 아, 혹시 내가 요새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나? 요새 유튜브 조회수가 안 나와서 좀 그랬나? 아니면 요새 댓글이 적어서 좀 그랬나? 혹시 내가 아프다고 생각해서 아픈 걸까? 아프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아프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아파가지고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저희 학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서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시간이 지나게 됐네요. 하지만 이게 인생이란 전화위복이고 동전의 양면이고 유튜브로서는 컨텐츠라고 의사인 제가 환자가 돼서 1차 병원, 1차 의원, 2차 병원, 대학병원까지 이런 순서를 지나다 보니까 환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좀 짜증이 나고 이럴 수 있는지를 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출신 학교에서 또 입원하다 보니까 재밌는 일도 많았어요. 예를 들어 제가 누워있는데 이렇게 누워있는데 저기 누가 커튼을 쫙 열어요. 쫙 이러면서 야! 너 뭐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재밌는 이야기도 해드리면서 필요한 의학 상식도 섞어서 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새로운 컨텐츠 의사 환자가 되다 라는 것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아프지 마시고 입원도 하지 마세요. 수술도 안 하시게 미리미리 모든 병이 다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